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태형이고. 아, 저는 JM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어요 저희가. 네. 그때 찍었던 그 영상 내비게이션 비디오 콘텐츠가 네. 되게 반응이 좋았대요. 아, 이거 조금 괜찮았는데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다. 네. 아. 약간 아쉽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이 대기업에 네. 왔습니다. MC 봐주셨던 네, 총무 네. 팀장님이 여기서 또 열심히 돈 벌고 계시거든요.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Go! 21층. 이게 왜 21층인지 아세요? 21세기라고? 아니에요. 2원이라서 21층이에요. 아~ 진짜로. 부서별 검색에서 총무팀. 아, 팀장. 아, 총무님? 총무 팀장님? 아, 자리 비었다고요? 아, 뭐. 곧 돌아오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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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셨으니까 여러분 20층 저희 그 라운지에 가서 잠깐 좀 라운지. 이런 공간도 있어요. 직원들 이제 우선 휴식도 하고 뒤에 있는 이제 책도 좀 볼 수 있게 하고 리프레시 할 수 있게. 이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이렇게 브랜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그 담당했던 분이 이제 저기 이제 마케팅 팀장님이 계신데 그들이 이제 그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 이원 에너지 퍼스트 이원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이 이렇게 슬슬 그렇죠. 나오시네. 팀장님 잘 좀 봐주세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업무를 해야 되니까 두 분이 이제 썰전에 이제 그 MC의 역할을 하시면서 네. 응원하는 의미에서 악수 한 번씩 하고 화이팅! 자, 소중 화이팅! 두 대의 내비를 동시에 같은 환경에 설치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잘 안내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아, 처음 하시는 것 지금 운전이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아유, 네, 그러게요. 거기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네. 아, 칭찬을 못해요. 칭찬 하자마자 지하철 네. 들어가시려고. 칭찬은 영태형을 망하게 만든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바로 붙으라고 나오는데? 잠시 후. 어떻게 붙지? 예, 둘 다요. 붙어, 이렇게 하는데 약간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이럴 때. 이럴 때 제가 여기 그, 저기서 특허 내려고 이렇게 전광판을 달아서,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비가 시켰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까 팝업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기 오른쪽 같은데? 여기, 이게 가려져.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니네? 아, 왼쪽이잖아. 왜? 오른쪽. 그래요. 이거 봐, 이거 봐. 봐. 아까 봤어요? 헷갈리죠? 지금 형님 운전에 집중해주세요, 형님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왼쪽 아닙니까? 이게 왼쪽입니까? 네, 왼쪽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이런 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이. 근데 카카오 내비 알려주네요. 아, 카카오 내비 알려줘. 아, 그리고 이거는 충전 버튼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아, 그러네. 충전소 버튼 누르면 바로 가까운 충전소 찾을게. 큰 위치에 얘는 누구? 말로 하는 버튼이 들어 있고 얘는 주소가 들어 있으니까 시험점이 다른데요. 네, 볼게요. 아, 여기 이것도 경로상 경로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근데 가는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포기. 우리가 쇼핑몰 안에 있는 도넛 가게를 찍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사용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근데 아직도 4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참 의외네요. 아직도. 이게. 아, 얘는 피터링 들어가네. 그러네. 얘는 어떻게? 이거 대박. 잠깐, 아니, 얘가 가라는 대로 한번 혹시 말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겼네. 야, 아니, 그러면 카카오가 무조건 이긴 거지. 왜 피터나라 그랬을까요? 좌회전이 됩니까? 그냥? 아, 근데 좌회전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이거 봐, 이거. 잠깐만, 못 들어가겠네. 길이 엄청 길어요. 야, 못 들어가. 좌회전 갈 수가 없어. 못 가.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완전 드럽게 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와. 이런 거 들어가려면 문신한 팔이 필요해요, 최소한. 문신한 팔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모르고 지금 신났어. 뭣도 모르고 넌 여기서 좌회전 하는 게 빨라. 그러네. 알려주는 거야. 곰탱이 같은 놈. 아, 사자지? 여기서. 여기입니다, 형님. 야, 끝까지 버티고 있어. 여기. 포기했어. 맞춰졌어. 라이온 이제 머리 극적 거리면서 빗던이었네? 이러고 아, 실망이야. 자, 여기서 이제 안내가 끊기죠? 네, 어쩌라는 거냐 이러마. 메세네폴리스 한판 있거든요. 전문이거든요. 기가 막히네 이거는. 뭐 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보나 마나 역시. 제작진분께서 이제 경유지 1, 2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거든요. 경태형을 우리가 한번 팀앱으로 제낄 수가 있을지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내비 불친절을 함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직접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팀앱은 목적지까지 간 루트 안에 이 충전소들의 가격까지 비교를 해줘가지고 최저가가 어딘지 다 알려주거든요. 세차가 가능한 충전소라는 것도 알려주고 요런 부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천 쪽으로 이렇게 빠지라고 또 팝업창이 친절하게 떠 있는데 이건 정말
팀맵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기능이고 너무나 편리한 기능인데 기존 안내 경로 요 맵을 가려요. 살짝 아쉽습니다. 경로가 아예 갈라질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아, 궁금하네. 1km 경유지 부근입니다. 이어서 U턴입니다. 500m 경유지 부근입니다. 경유지 거의 이제 U턴입니다. 네, 경유지 거의 다 왔어요. 일단 경유지 왔는데 2번, 네, LPG 충전소가 있어요. 대응 가스라고 붙어 있는데 갔다가 지금 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와. 잠시 후 U턴입니다. 우와, 이렇게 빵빵해. 이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는 그냥 일반 도로인데 여기서 U턴을 못하면 톨게이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잠시 후 그러니까. 50km. 무슨 이거 네이크로바를 그려놓으셨네요? 네이크로바. 일부러 이렇게 행위 예술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루트 참 드럽게 짜셨네요. 아이고 포르쉐 박으면 안 되거든요. 포르쉐 박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U턴을. 지금 이제 첫 번째 경유지 2원 충전소를 막 찍고 U턴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일본에서 구글 맵으로 내비게이션도 많이 써보고 일본 차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많이 써봤는데 저는 구글이 하면 뭐든지 다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티맵하고 오히려 카카오 내비 정도만 해도 외국 내비랑 비교해도 굉장히 잘 안내해주는 편이어서 좀 의외였어요. 저는 후발 2인자 카카오가 열심히 계속 좀 따라가줘야 되고 좀 특화된 기능들을 계속 이제 넣어주면서 다양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있나 카카오. 네, 여기 오른쪽에 그 세차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2원 LPG 충전소 대한민국 LPG 2원 써있습니다. 자, 방금 두 번째 경유지 났고요. 드디어 이제 목적지 쪽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위로 탔었어야 되나? 위로 탔었어야 되죠. 여기서 탈까? 그냥 단순하게 우회전하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우회전하는 길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 같아요. 이럴 땐 전 기뻐요. 이렇게 차가 엄청 멈춰서 못 가. 여기 뚫려 있어. 이럴 때는 잘 빠지는 길을 잘 어떻게 알려줬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럼 이쯤 해가지고 우리 영태형은 어디쯤 달리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아리야, 영태형한테 전화해줘. 영태형에게 전화를 걸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JM님. 아직까지도 차선 변경을 못 하셔가지고 지금 깜빡이 소리가 들려요. 네? 네. 깜빡이 지금. 아니요. 착각입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이상등인가요 혹시? 아, 이거 제 입으로 되는 거예요. 네.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두 번째 경유지도 아직 못 갔는데 이거. 아 정말요?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좀 뻥 치시는 건 아니에요? 네? 티나 아니 뻥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미시고? 아 또 방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 여기 아유 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목동에서 한 세 바퀴 돌다가. 어디에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 진짜로 레알로 길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삐 탓이에요? 아니면 형님 탓이에요? 뭐예요? 제임님이 전화를 갑자기 주시는 바람에. 아, 그 타이밍이 딱 좋은 타이밍. 네, 저를 공격했네요. 네, 경로 진짜로 레알. 세상에. 급박한 상황에 낀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그렇어. 지금 보시면 전방에 급정거 발생이라고 이렇게 떠요. 데이터를 내볼 땐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꽉 밟은 뒷사람만 달려주는 거지. 태형 솔직히 아직 제 뒤에서 달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죠. 또 엄청 카레에서 발휘해가지고 일찍 갔을지.
600m 김포공항 부천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어, 출구입니다. 오른쪽 차로 주행하세요. 잠깐만. 이어서 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 한 명은 내비에 불친절을 함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시간 얼마나 늘어날까? 아이씨 미치야. 7분 더 늘어. 졌다. 아 망했다. 행주 외동 행주 산성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과연 영태 형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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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가도 나를 못 이긴단 말이야? 내가 이게 오! 세월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왔어. 밝은 미소와 함께 지금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태 형님이. 어, 제가 저번에 제 남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발팀들은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예,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여지없이 한번 달라버릴 수 있도록 경쟁은 좋은 거니까. 경쟁은 네, 좋은 겁니다. 서로 열심히 해서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승하신 제이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렌지 테레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디디 가세요. 안녕.